네, 지금 이제 2021년 이제 상반기를 넘어서 어느새 지금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이제 맞이를 하시면서 하반기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지역이 뜰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항상 생각을 조언을 드리는 건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단순하게 조언 드리면 올해 하반기 시장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긍정으로 갈라, 부정으로 갈라다가도 긍정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제가 바로 이야기를 좀 조언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나도 좋고 내 주변도 좋으십니다.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 근데 이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이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를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조언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 비율이 있어요. 가계 부채 비율.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 부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꺄악꺄악 하면서 놀라요. 그리고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대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대기업들이 다 순수 자기 자본으로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을 꽂으겠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출, 빚, 부채를 부자는 정말 잘 활용합니다. 굳이 내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국가 부채, 뭐 가계 부채가 뭐 40조나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막 오두방정을 막 떤단 말이에요.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빚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특히나 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부채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반기에 폭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 어떻게 하냐? 걱정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매도해요. 걱정을 많이 하다가 하나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투자에 투자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을 욕해요. 국가를 욕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금리가 낮다. 그럼 왜 팔았냐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데 금리가 뭐 1%에서 2%, 3% 팍팍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금리는 높아집니다. 한순간에 폭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 추이를 시청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대비해서 이 전세값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무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요즘에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포인트가 뭐예요? 막연한 이런 부채를, 빚을, 이런 대출을 가지고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특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동네 부동산에 전화 한 통 안 해요. 왜?
그냥 정부가 정책을 대출을 규제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대출 안 되는 거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출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또 자녀분들하고 또 분리를 또 해야 되죠.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대출, 부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세금에 대해서 걱정,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710 대책이 있습니다. 710 대책. 710 대책이 뭡니까? 이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이 종부세 부분에서 다주택자분들이 투기를 못하게끔 지금의 이 부동산 폭등 상황은 다주택자분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 내놓은 게 710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저 시절에 정책이 나왔을 때 보자고요. 2020년 뭐 6월, 7월 즈음에 다주택자분들이 191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되면서 2020년 6월, 7월 라인이 다주택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규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거 2008년, 2007년처럼 매물을 다주택자분들이 막 내놔서 뭔가 시장을 그 조율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때 그 시절. 근데 이미 한번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진화를 합니다. 뭘 통해서?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진화라는 거예요. 불안, 걱정을 통해서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때 10년, 13년, 14년 전에 경험하신 분들은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척하고 막 책 공부하고 막 열심히 데이터 숫자 공부한 사람은 다 팔아먹었어.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더 올라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과거 대비해서 특히 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 2020년 어느 시점을 보게 되면 부동산 매매, 매물 물건 팔겠다고 하는 매물 물건이 12만 건이었는데 올해 넘어오게 되면서 6만 건 정도로 절반 가까이나 줄어버렸습니다. 즉,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매물들이 죽어버리고 오히려 걷어들이고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이 실수요자 분들에게 아주 지금 현 상황상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막연하게 이런 정책만 보고 하시다가는 내가 정말 내 미래가 막연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많은 대출, 부채에 대해서 크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은 뭘 해야 되냐. 입지.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입지. 단순합니다. 내가 수도권 지역 중에서 하나를 찝으시든가 아니면 수도권도 비싸다. 그럼 지방 중에서도 내가 광역시에서 뭘 하나 찝을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입지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지를 찍고서 지금 이제 신축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축을 할 거냐, 내가 구축을 할 거냐. 이런 부부싸움을 하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부동산 상담하고서. 여성분들은 신축을 하고 싶어. 남성분들은 구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몸테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냐 이거냐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신축을 하더라도 어떤 입지에 있는 걸 할 거냐는 거죠. 어떤 지역에 있는 거를, 구축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있는 걸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설프게 나는 우리 동네에서만 해야지, 내가 아는 동네에서 해야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 정말 큰일 납니다, 시청자님. 내가 아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진즉하지 왜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를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곳.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뭘 찾아내야 되냐. 지방은 한창 개발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곳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게, 아, 옛날에 내가 세종했었어야 되는데, 세종 같은 곳. 내가 옛날에 동탄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산을 꾸준하게 늘리고 계시고, 인구가 이미 늘어났으니까 좀 값이 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그 지역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은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걸 논하고서 정답을 딱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물건을 내가 관심 가지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시냐 모르시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언 드리면 지금 세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대출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하는 거 이제 의미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산 관리를 꾸준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뭘 합니까? 빌딩이라든가 상가를 통해서 세금을 피해 나가는 절세 전략을 잘 펼치고 계시고, 자, 아파트랑 빌라라든가 특정 지역 물건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가지고서 자산 가격을 개발하는 곳을 찾아내서 월세를 받는 물건을 찾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산이 일정 자산 이상이면 이걸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좀 아파트나 빌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격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너무 가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투자를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선을 좀 돌려서 소액으로 내가 토지 같은 걸 한번 접해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다양성이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부인 분이 오셨어요. 그 복부인 분은 이거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환한 미소로 오셔서 환한 미소로 또 제가 배웅을 또 해드렸거든요. 시청자님들은 하반기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유두리 있게 요 안에서 자산 가격에 맞춰서 돈을 넣으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